자, 봅시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울 거야. 그죠? 여러분들 보면은. 자, 오케이? 자, 요거. 요거는 어디로 가야 되죠?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id. 2번. 넘버 2번으로 가야 되겠죠? 네. 요거는 중고사람. 1번. 한국사람. 1번. 요거는 이거는 그대로 사람. 미국 사람. 남편. 요거는 베트남 사람. 예.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만 하면 돼. 아주 요거는 people, 사람이 people이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country name. 그러면 중국 사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우리 다현 님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인도네시아 사람.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미얀마 사람. 요런 식으로 미얀마 사람, 인도 사람. 오케이? 요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 미얀마 사람, 한국 사람. 요런 식으로 일본 사람. You got it? 네, 선생님. 어렵지 않죠? 이거 very easy, 오케이? 사람하고 네. 사람하고 그냥 앞에 컨츄리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에리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에리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Can't I say it in English? Sorry. Your, do you know 한국 사 한국 is the Korean and 사람 is the people. Say so. 한국 사람, right? Yeah. And Myanmar country name and 사람. So Myanmar 사람. So I'm ask you. You. How to say your speak in Korean?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Right.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하면 돼. 방글라데시 사람, 이집트 사람, 오케이? 홍콩 사람 이런 식으로, 오케이? You got it?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봅시다. 네, 선생님.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거 까를 많이 사용한다 그랬나요? 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거 많이 사용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아니, 우리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하죠. 아, 우리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라고 많이 하죠. 김민지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기자입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아.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책이니까 책.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의 직업, my job. 저의 직업은 기자예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랑 얘기한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은미예요.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제 직업은 없고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가겠죠. 그죠? 네. 오케이? 우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지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 이렇게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오케이? 이거는 진짜 외국 foreigner learn book 스타일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스피킹 하는 거를 배워야 되잖아. You speaking a Korean people, Sam, okay?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쉽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해볼게. 저랑 똑같이 하시면 돼.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원이고요. 뭐더라? 뭐가 있지?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성원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직업은 농구 선생이에요. 이렇게, okay? 그럼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우리 리드님이 한번 가봅시다. 부드럽게, Let's go.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드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홍콩에 살고 있어요. 제 직업은 가정부예요. 가정부인데 돈이 많은 가정부야. 돈밖에 없어.
네, 맞습니다. 자, 잘했죠? 굉장히 부드럽죠? 오케이.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리드님의 발음과 문법은 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한강물을, 아니, 한국어를 다 까먹는 분이야, 저분은. 오케이?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화영님 한번 들어가 볼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영이에요.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Very nice. 와우, 퍼펙트하지? 네. 왜, 저거 봤을 때는 완전히 퍼펙트한 거야, 저런 식으로 가면. 오케이? 자, 선더스 한번 가볼게요. Let's go. 안녕하세요. 저는 선더스입니다. 저는 선물사예요. 저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집트 가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동생 함께 살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요. 저는 학생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아까 저거를 네 가지만 하라 했지만 다 해버리네. 혜진이처럼. 아니 총 네 가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자입니다. 이거 네 개만 딱 하라 했으면은 저는 가족 얘기하고 어. 자, 오케이, very nice. 자, 무사시라. 렛츠 고. 자, 우리 그 화영님. 아까 우리 소개한 거 네 가지만 무사시라, 네. 무사시라고 에리님하고 두 분이 좀 하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Everyone, we need to say forward, like introduce and name and work and country, our country. Yeah, that's it. Thank you, Madison. Let's go, Musa. What should I say something name? Your name. Country, introduce yourself, your name, country, and your job. Okay. 안녕하세요. 저는 무베시아예요. 저는 인도 사람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잘했어요. Very nice. 봐, 이에요가 맞죠? 정말 부드러웠어요. 에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린입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카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인. 저는 카임이에요. 저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 사람이고 저는 학생이고 지금 코리안 클럽에 한국어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카인님 많이 좋아졌네. 카인님 많이 좋아졌어. 자, 아주 잘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은 레벨이 안 맞아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비기너 2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비기너 2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인터미디어 클래스들은 이거보다 다른 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오늘은 비기너 2 클래스 위주로 갈게요. 오케이? 어쩔 수 없이. 네. 네. 자, 다음 넥스트. 자, 이분은 장휘 씨입니다라고 아니, 이분은 장휘 씨예요라고 하지. 자, 이분은 은미 씨예요. 이분은 카인 씨예요. 오케이? 자, 카인 씨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오케이? 학생이에요.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이분은
장희 씨예요. 이분은 카행 씨예요. 이분은 은미 씨예요. 이분은 무사 실아님이에요. 이분은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예. This person. This person.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거는 딴 사람들 내가 대신 소개해 주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화영 씨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미얀마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댄스도 아주 잘해요. 댄스도 잘해요 보다는 댄스도 잘 쳐요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화영님이 한번 제가 소개한 것처럼 한번 우리 그 anything, 모이 아니면 리딩 아니면 무바시라 any people한테 소개 한번 해봐봐. 딴 사람들한테. 네. 이분은 모이예요. 모이도 미얀마 사람이에요. 모이는 너무 똑똑해요. 그리고 이번은 남자친구 없어요. 아, 그거는 끝. 끝. 오케이, 잘했어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케이? 모이님은 또 어디 간 거야? 전기가 나갔나 봐요, 선생님. 전기가 나갔다고? 네. 그러면 또 딴 사람 소개시켜줘. 그 딴 사람이 지금 연결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모이가 나가버렸잖아, 다시. 아, 다시요. 딴 사람. 아, 네. 아, 이번은 릴린 씨예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은 남자친구 있어요. 네, 끝났어요. 자, 리리님이 그럼 리리님이 딴 사람 소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이 사람은 화영이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둘이? 아니, 왜요? 딴 사람.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은 안미예요. 은미는 미얀마 사람이에요. 남자친구 없대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뻤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은미씨라고 불렀으면 은미씨라고 얘기해야 돼. 아, 네, 은미씨네. 은미 씨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예쁘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건 잠깐만. 예쁘다고 생각해요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예쁘다고 생각해요라고. 그냥 생각이고요. 사실이 별로예요. 경주 씨.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만약에 리린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쁘다고 하면은 아, 은미 씨는 예뻐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은미 씨는 아니야, 은미 씨는 자기가 자기가 예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리린은 자기가 봤을 때는 안 예쁜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쁘다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똑같이 할게요. 자, 만약 네. 이분은 리린이에요. 리린은 지금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지금 홍콩에서 일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이쁘다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이쁘대요.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자기가 이쁘대요. 이렇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은미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네. 이분은 우리 강성우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용히 해봐. 우리 선생. 또 이런 얘기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이 잘생겼다고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잘생겼다고 이런 말 하면 죽어. 우리 선생님은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아요. 돈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자기 소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친구를 소개할 때는, 오케이? 친구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 사람은 이름이 뭐고, 직장이 뭐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번에 우리 저번 시간 배웠죠,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이것, 저것, 오케이? 저 사람, 이 사람, 이거 배웠죠, 오케이? 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이 봐봐, 이름 들어갔죠, 그죠? 그 다음에 씨는 들어가줘야 돼. 씨, 오케이? 김민지 씨, 은미 씨, 은미님, 아, 님 아니면 씨가 들어가줘야 돼요. 씨가 은미님,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어는 이름 부를 때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가 화양아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오케이? 자, 우리 뭐 이제 가족과 관계거나 그러거나 그러면은 아 화영아 막 은미야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폴리너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존중하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학생 네. 학생다운 respect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some people bad guy is the first time meet and the second time meet the 반말 야너 뭐야 막 이런 거 아주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씨나 님을 불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한국 사람들 만나면 과연 여러분들한테 과연 말을 어떻게 하느냐. 라온님, 라온씨 이렇게 얘기하면은 매너가 좋은 거고 야, 그러니까 만약에 친해지거나 아니면 프렌드는 괜찮아. 오케이? 만약에 티처가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까운 뭐 그냥 아는 아저씨는 아니니까 나는 아저씨는 아니야. 네. 그래서 뭐 아는 오빠 아는 오빠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야 예를 들어가지고 야 화영아 메이 막 은미 막 이러도 되는데. 나는 여하튼 명분이 나는 일단 티처니까 여러분들한테 메이 씨, 메이님, 화영님, 화영 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여러분 만났을 때 과연 반말을 할 것인가, 존댓말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이 good people인가, bad people인가 딱 처음에 그냥 느끼 feel이 오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항상 님하고 씨를 붙여줘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이름을 갖다가 만약에 만나더라도 만약에 뭐 남자, 한국 남자 이름이 호영이면 호영씨, 호영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던가, 그렇지? 아, 그러면 와, 여러분들 매너, 한국말 제대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야, 호영아! 막 이렇게 그러면은 안 되죠? 이렇게? 처음부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씨가 항상 붙어주죠? 씨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 요거는 씨,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teacher, 오케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country name and people, 오케이? 한국 사람, 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요런 식으로, 오케이? 자, 요것도 name, 요것도 씨 붙여주죠? 그 다음에 학생, student, 오케이?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무바시라님, do you understand? You got it? Yes, yes, 선생님, I can understand. Okay.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자, 한국에서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거 얘기했죠. 이것도 까, 그죠? 입니다. 저는 강성원입니다. 저는 강성원이에요. 강성원입니다라고 하고, 오케이? 자기소개 여러분 나라 자기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라의 자기소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요 나왔네, 그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 자, 요거는 요거랑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먼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해도 되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러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화영 씨. 아 화영 씨 안녕하세요.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anything. 오케이? 뭐 먼저 선생님 안녕하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가 먼저 나와도 되고 선생님이 먼저 나와도 되고, 오케이? 자, 요 사람들은 지금 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인사하고 있어. 인사하고 있어. 인사하고 있어. 자, 서로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인사. 자, 우리 서로 여기 아까 그분들 인사를 한 나누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아. 네. 우리 그 영어는 어떻게 해서? How are you가 뭔 뜻이지? 어떻게 지내 이런 뜻인가? 어떻게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내요? 지내고 잘 있어요. 지내요? 그 우리는 영어는 있잖아요. 영어는 아니, 한국어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한국어로 많이 바꿔서 얘기한다고 하면 Hi, hello, 여보세요? 야, hello가 여보세요라고 하죠. 자, hello, hi는 안녕. 이거는 내가 보기엔 반말이고 hello, 여보세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처음 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얘기해. 한국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케이.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이스 미트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영어처럼 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 뭘 서로 간에 모르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티아를 우리가 모르지, 오케이? 영어는 그런 우리 한국으로 한국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야, 오케이? 이거 알아? 그래서 네. 어떻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자 봅시다. 네 선생님. 다현님이랑 한번 해볼게. 자 우리 다현님 나랑 처음 만났어. 자, 다현이 이름을 모르잖아요. 내가 만약에 다현이 만난 거.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당신 나한테 화났어? 아니, 그러지만 이름이 무엇인가요? 아니, you angry for 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 좀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자, 오케이. 자, 이름이 뭐예요? 저는 이다연입니다. 예, 저는 강성원이에요. 강성원이에요. 자, 오랜만에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는 거야. 항상 우리가 들어갈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네. 우리 소개팅 할 때도 나왔잖아. 우리 소개팅 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화영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는 모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이름이 뭐예요라고 해 가지고 나오고. 오케이? 자, 갑니다. 응? 어디 있지? 아, 이건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저 beginner 2 이거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영어는 보니까 이거는 영어는 보니까 굿바이가 계속 굿바이네.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굿바이. Stay in and leaving. 근데 옆에는 그거 설명도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Person 네. leaving. Stay. 아, 맞아요. 자, 만약에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이 방의 주인이잖아. I'm owner this room.
오케이?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근데 네. 여러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오케이? 공제요랑. 오케이? Beginner to people, you got it? 선조스님, you know? 무바시라님, you know? Yes, 선생님. 예, 그거 잘 아셔야 돼. 나는 여기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나는 가는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한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이게 롱이야, 오케이? 왜 이게 이게 내 집인데 나보고 가라고 하면 어딜 가라는 거야, 오케이? 내 집은 여러분들한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럼 내가 만약에 화영 씨한테 화영님 집에 놀러 갔어. 그럼 나는 갈 때 뭐라고 해야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요.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그 다음에 하영이는 나한테 뭐라고 해? 안녕히 가세요라고. 나 가세요. 오케이. 안녕히 가세요. Very nice, very nice. 자,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요거는 요 워즈는 요거 가다, 선생님 인사하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자, 우리 요것도 한번 또 맞춰 봅시다. 요거는 학생 이렇게 가고. 자, 요거는 뭘까? 집. 요거는 집. 학교. 네? 선생님. 선생님. 자, 요까지는 우리 다 알겠죠? 요까지는 그죠? 나는 학교에 갑니다. 저는 학교에 갑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쓰나요? 아니요. 아니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요를 많이 쓰죠? 학교에 가요. 오케이. 가요. 자, 나는 학교에 가요. 나는 학교에 가요. 나는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고 있어요는 뭐죠? Now. 형식. 나는 학교에 갈 거예요. 노 피처. 오케이. 요것만 외우면 돼. 나는 학교에 갔어요. 갔었어요. Fast. 그러면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할 때 내가 질문 ask 할 때 과연 과거를 질문을 하느냐, 피처를 질문을 하느냐, fast를 질문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답이 달라지겠지. 내가 만약에 화영님 지금 어디 가요라고 하면은 아 저는 지금 쇼핑몰에 가요라고 가고 있어요. 아니면 가려고 준비해 갈 거예요. 한 시간 후에 지금 학교 쇼핑몰에 갈 거예요. 한 시간 후 아니면 나오. 자, 나오는 지금은 가고 있다는 뭐죠? 나는 가고 있어요라고 하죠. 근데 지금 만약에 한 시간 후에 갈 거예요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한 시간 후에 갈 거라면 나는 한 시간 후에 쇼핑몰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You got it? Got it.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나는 자, 여러분 내 있잖아 대답을. 자, 우리 라오님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라고 자 봐. 내가 질문을 뭐 했어? Fast 했어, Now 했어, 아니면 Future 했어? 라오님 어저께 뭐 어디 갔다 왔어요? Fast Question을 물어봤지, 그죠? 그러면 answer도 그러면 answer도 fast를 대답해 주면 돼. 자, 우리 라오님 한번 켜주세요. 자, 라오님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방탄소년단을 만났어요. 아니지, 잘못된 거지. 이치 롱이지. 내가 어저께 누굴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I'm asking you, 라오님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하면 만약에 방탄소년 보러 만나러 갔다 왔으면 저는 어제 방탄소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어디 갔어요?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 라오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방탄소년 만났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 잘못된 답이잖아. 왜냐면 내가 어저께 누구 만났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 그죠? 아, 네네. You got it? 네.
자, 다시 라온이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다 왔어요. 그죠? 맞죠? 아, 맞아요. 네. 저는 어제 백화점에 네. 갔다 왔어요. 왜? 답이 그거니까. 자, 오케이. 네. 무바시라님. 네, 선생님. 내일 어디 갈 거예요? 간. What's that in English? 내일 어디 갈 거예요? 내일 어디 갈 거예요? 내일 means tomorrow. 어디 where? 갈 거예요. Will where are you going? Yes, where are you going to tomorrow? 일어나? I can't hear you properly, Sensei. 내일 어디 갈 거예요? 네, I'm ask you one question, okay? 내일 어디 갈 거예요? What do you want to go tomorrow? Um, 몰라요. 자, 봐봐. 자, 봐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자, 무바시라. 네, 선생님. I'm ask one question more. Did you watching the hours the YouTube channel of fast video? I can't hear you properly, Sensei-nim. Did you watch our YouTube channel video? Yes, I watched some of them. 아, 네. 아니, 한 번만 봐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비디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봐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요. 무바시라 님이 저게 왜 모르 why she don't know why 왜 모르냐면 비디오 보시면 동사, 과거, 현재, 미래가 나와 있죠. 갈 거예요.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 tomorrow. 그다음에 무바시라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I think so little bit she know not so many Korean words, okay? Memories are not words, okay? 저게 문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들 if you know, 자, 여러분들 if maybe so little bit words memories the Korean words you're not reading, not listening, not speaking very well. You got it, everyone? 자,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얘기했던 듯이 내가 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I don't know school. I don't know 먹다 words. I don't know future 먹다, okay? 근데 어떻게 리스닝이 되고 어떻게 내가 말을 하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만약에 your memories, your Korean words, so many words. 그러면 리스닝도 되고, you can listening도 되고, 말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okay? You got it, Mubashira, when I speak English? Yes, Sangsenim. Really? I try to learn more Korean words. Okay. Sondos, you got it? Yes, Sangsenim. Haranim, you got it? Yes, Sangsenim. Okay.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했잖아. 가고 있어. 가고 있다. 쇼핑몰에 가고 있다. 나는 경찰서에 가고. 요것만 붙이면 돼. 봐봐요.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학교죠. 그죠? 그럼 애를 붙여주면 돼. 나는 경찰서에 가고 있어요. 나는 화영 씨 집에 가고 있어요. 나는 다현 씨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다현 씨 집에 아까 얘기했죠 씨 붙여주라고 나는 라온 씨 집에 가고 있어요. 오케이 나는 한국에 가고 있어요. 요것만 바꿔주면 돼.
그 내가 뭐랬어? 여러분들이 학교의 단어도 모르고 집 단어도 모르고 그러면은 내가 히어링도 안 되고 스피킹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만 외우면 요것만 바꿔주면 되잖아. 학교에서 쇼핑몰로 바꿔주고 쇼핑몰에서 경찰서를 바꿔주고 아니면 수영장을 바꿔주고 오케이? 자, 갑니다는 많이 안 써요. 나는 학교에 가고 있어요. 아니면은 갈 거예요. 갔어요. 오케이. 요걸 많이 써요. 선생님께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아니죠? 선생님께 인사를 할게요. 만약에 선생님한테 인사를 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 모이님. 자, 모이님, 저쪽에, 우리 성남,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가서 인사 좀 하고 오세요. 하고 오세요는 뭐냐면, 자, 내가 뭐라면, 부탁을 하는 거야. 자, 우리 저쪽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우리 그 저쪽에, 만약에 if you come to the in Korea, 자, 우리 모이님, 안녕하세요. 저쪽에 우리 성남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인사 좀 하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야. You got it? 네. 저쪽에. 오케이? 또 만약에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봐봐요. 자, 화영 씨, 저 은미 언니한테 인사 좀 하세요. 라고. 자, 봐봐요. 화영 씨 불렀죠? 자, 화영 씨, 저기 옆에 바로 내 화면의 옆에잖아, 그죠? 화면 옆에 저 은미 씨한테 인사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화영 씨가 그러겠죠. 아 안녕하세요 은미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메이? 네. 자, 메이님이 아무나 하나 찍어. 예를 들어가지고 모이님, 하가루님한테 인사 좀 하세요라고 하는 거, 오케이? You got it? 네. Let's go. 모이님? 네. 하가루님한테 인사 좀. 해보시오.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모이님, 자 하가루님한테 인사 좀 하세요라고. 인사 좀 하세요라고. 아, 하세요. 네네. 모이님 하가루님한테 인사 좀 하세요. 네, 하가루 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봐봐, 우리 하가르님은 정말 퍼펙트하게 배웠어. 자 우리 하가르님은 어떻게 안녕하세요를 그냥 했어? 아니면 목내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했어? 완전 퍼펙트해. 어? 완전히 코리아 스타일이야 저거. 오케이? 자 우리 외국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목내를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야지. 완전히 퍼펙트하게 제대로 배운 거야. 야, 씨는 대박이네. 어? 자, 우리 카이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지적하고, 누구누구한테 인사해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Let's go. 아, 네. 메이 씨. 네. 네. 승모 언니한테 인사 좀 하세요. 승모 언니. 안녕하세요. 뭐야, 스무 인사도 안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요. 오케이? 자, 뭔 말인지 어렵지 않죠? 아, 인사 좀 해, 둘이 이렇게, 오케이? 만약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영 씨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대학교 딱 들어왔는데 만약에 화영 씨 친구가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줘. 그러면 화영아
저기 잘생긴 남자한테 소개 인사 좀 해. 오케이? 인사 좀 하다. 오케이? 자, 우리 사라님. 네, 선생님. 자, 얘기 한번 해보세요.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아니. 뭘 안녕하세요. 뭘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누구. 이름, 선더스님, 아, 선더스님, 저기 무바시라님하고 인사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선더스? You understand? You say. خلي حد يحيي حد فهمني؟ حد يعني قولي مثلا أبوه النيم حي أبوه النيم سلمي مثلا أو أطلب تحية على صندوق هكذا فهمني؟ ما أقول صندوق أني حاصل like that؟ ولا لا؟ هو مش عاوزك أنت تحيي لا أنت هو عاوزك تنادي على حد يحيي حد مش أنت اللي تحيي طب أقولها إزاي دي؟ بتطلبي من حد هغارو. ايه سنسنيم هغارو ده اوكي هغارو سنسنيم جميل جزيو ني سنسنيم والله يا بيطلب منك ان انت تطلبي من حد يحيي حد فما أنا واسيو لا بتقولي له مثلا بتنده على اسم الشخص سندوس نيم انت مثلا سارة او مثلا تطلب مني انا تطلبي منها تحييني فتقولها هاجر هانتي انت هيجو سيو انت هيجو سيو انت هيجو سيو يعني حييها وضحت؟ تمام؟ اسمك ايه؟ هاجر ماشي اوكي اوكي انت هيجو سيو I got you something Let's go سندوس I'm so hager هاج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끝난 거야? 아니 이름이 뭐야 안돼 잘 지냈어요 괜찮으세요? 뭘 잘 지내 왜 그 얘기를 해 자 진짜 나 얘기했잖아 자 하가르스님 저 선더스님하고 인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You follow me, okay? You follow me, okay? 자, 하가르스님, 네. 선더스님이랑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okay? Okay, 사라? 네, 선생님. Okay, let's go. 아이타니? 아이디. 하가르스, 하겠어요. 뭐라고? 우리 선더스님한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자 우리 하가르님. 네 선생님. 아직 제가 보기에는 사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설명 좀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하가르님 마이크 켜시고. 죄송합니다. شوفي يا سارة هتطلبي من سندوس مثلا أو أي شخص تاني لما بتطلبي من شخص مثلا بتقولي سندوس نيم هاجر هنتي يعني هاج ألقي لهاجر هنتي انسى هي جو سيو انسى ألقي التحية عليها قوليها كده سندوس نيم هاجر هنتي انسى هي جو سيو انسى هي جو سيو اوكي انتي سامعه كويس صح يعني انسى توجيسيو
هي جو سيو هي جو سيو طب انا اكتبها لك في الشات ماشي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님 자 봅시다 어 한테를 어떻게 쓰냐면 한테는 어떻게 쓰냐면 자 한테를 어떻게 쓰냐면 한테는 자 어 화영 씨한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말을 전해주세요 말 전해주세요 말을 전해달라는 뜻이 오케이 하 하 은미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한테라고 하는 이 뭐뭐 한테 오케이 네. 뭐뭐 한테라고 쓰는 거야 뭐뭐 만약에 랑은 자 랑은 있잖아 랑은 뭐냐면 친구랑 할 때 랑을 쓰는 거야 난 친구랑 밥 먹으러 갔어요 한테는 나는 화영이한테 말을 했어요 나는 화영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하가르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라오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I call 화영 I call 하가르 오케이 한테라고 쓰는 거야 한테를 넣어야 돼 나는 화영 전화했어 이러면 안, 말이 안 맞아 오케이 나는 화영이 한테를 얘기해야 돼 You got it everyone? 네 나는 한테 아, 이해를 못하나? 무바시라님 You got it? 네 선생님 오케이 자 여기는 here죠 here school 오케이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학교예요 라고 하죠 여기는 here and school 학교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학교입니다. 여기는 학교 예요를 많이 써요. 여기는 학교예요. 여기는 학교예요. 오케이? 네. 내가 이런 거지 여러분들. 자, 봅시다. 선생님? 예? 예? Yes. Why tell me? 아니요. 아니요. 자, 여기는 학교. 자, 마이크 좀 꺼 주세요. 마이크. Turn off your microphone. 네. 자, 여러분들 여기는 학교예요라고 물어봐. 여기는 학교예요. 자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들 내가 거기 어디에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 거기 어디에요 라고 아 여기 here 여기는 집이에요 여기는 가게예요 여기는 미얀마예요 오케이 여기는 엄마네요 엄마네 mom house 오케이 아 여기는 언니네요 sister house 내가 질문했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자 하가르님 거기가 어디에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지.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오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집이 우리 하가르님이 전부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집이야. 우리 하가르님이. 오케이? 굉장히 부자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여러분 빅 컨트리 오케이? 우리 하가르님 하우스가 오케이? 그죠? 네. 그럼 여기는 어디에요? 어렵지 않죠? 내가 물어볼 때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거기가 어디예요? 아니면 여기가 어디에 물어봐야 돼? 뭐라고 물어봐야 돼? 거기. 선생님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선생님 거기가 어디예요?
난 또 뭐라고 해야 돼? 아 여기는 우리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오케이? 저희 집 거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 You got it? 네. 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It's so many used this one.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날씨 어때요? 날씨. 오케이? 거기 날씨 어때요? 거기 몇 시예요? 그럼 난 대답을 뭐라 해? 아 여기는 밤 10시 2분이에요. 여기는 날씨가 더워요. 여기는 날씨가 추워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렵지 않잖아. 오케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선도스님 거기 날씨 어때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거기 몇 시예요? 거기 여기. Don't forget. So many use this one. 오케이? 거기 여기. 오케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모이님, 거기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It's wrong일까? It's correct일까? 마이크. 맞아요. 거기 맞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거기. 네. 거기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라고 하면은 미얀마를 얘기하겠지, 칭하는 걸. 내가 얘기할 때. 네. 그죠? 네. 정확하게 맞췄어요. 거기는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면은, 아, 거기는 미얀마는 모이님이 미얀마 사람이니까, 아, 미얀마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겠지, 그죠? 어떤 바보가 네. 내가 모이미님한테 얘기하면서 거기가 착한 사람이에요. 나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물어봤을 때 미국인지 알까 내가? 아니겠죠. 미얀마 사람이니까 미얀마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여기 내가?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I think so. 오케이.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내가 아무튼 여기 저기 이런 거는 내가 여러분들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니까 요거는 인사합니다. 요건 다 알죠? 여기 장희씨 선생님입니다. 요거 다 알고 요건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기는 어디예요? 학교. 교실. 어디예요? 어디예요? 학교. 학교. 너튜. 아, 땡신. 안쪽에 있어요. 땡신. 교실. 3층에 있죠? 교실에. 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몇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이 나와 질문에 뭐냐면 자 봅시다. 네 선생님. 자 이거지 여러분들 저는 이거지 여러분들 저희 집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저희 집 아파트 8층이에요. 8층 8. A 블록. 오케이? 8층이에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오케이?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지. 자, 모이님 집은 몇 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아, 저희 집은 2층이에요. 1층이에요. 3층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여러분들 회사는 몇 층이에요? 여러분들 잡. So, 회사는 몇 층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your answer는 뭐냐면, 아, 선생님, 저희 회사는, 만약에 내가 회사를 물어봤으면, 아, 저희 회사는 8층이에요. 아, 저희 아파트는 뭐 3층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거지. 한마디로. 만약에,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화영님한테 우리 화영이 집은 몇 층이에요? 라고 물어봤잖아. 그러면 화영이 answer는 뭐라고 하냐면 아 저희 집은 몇 층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만약에 화영님한테 내가 화영님 회사는 몇 층이에요? 라고 했을 때 아 저희 회사는 몇 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You got it? 그럼 요 앞에서 요거만 붙여주면 되잖아. 요거 요거 몇 층. 몇 층? 오케이? 몇이 뭐야? What? What인가 맞나? Which? How many? Which floor? Which floor? Okay? 몇 시야? What time? 아니지. What이면 잠깐 몇 시예요? 라고 하면 What time? What time is there? 라고 하면 거기 몇 시야? What time is there? 라고 하면 그렇지, 그렇지. 만약 아 맞아, 위치 플로어도 되겠다. 위치면은 잠깐만. 몇 층이에요? What time? What time이에요? 거기 몇 시야? 몇 층이야? 거기 맞다. 자, 봐봐요. 몇 시하고 몇 층이하고 몇은 똑같은데, 근데 아까가 어쩔 때는 위치가 되고 어쩔 때는 what time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 바뀌어요, 이거는. 몇 시에요? 몇 층이에요? 이런 거 바뀌어요. 자, 몇인데, 자, 봅시다. 몇인데, what time is there? 그러면 거기 몇 시야? 라고 되지만, 오케이? 만약에 거기 몇 층이에요? 라고 하면, which floor가 되는 거야, 오케이? You got it? 네. 거기 몇 시야? 라고 하면, 거기 몇 시야? 라고 할 때 몇 하고, 거기 위치 플로어하고 다 달라요. 오케이? 이때는 몇 시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근데 글씨는 코리아 워즈는 똑같지만 앞에 몇 오케이? 그건 똑같지만 미는 달라요. 오케이? different 오케이? You got it? 네. 네. 자, 요거 봅시다. 요거 뭐야? 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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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칠판. 컴퓨터. 자, 사라. 사라 어디에요? 네 선생님. 사라. 네. 자, 요거 몇 시에요? 요거 몇 시에요? What time this? 10초? What time? This one. What time? This one? 7시? 아니요? 맞아, 7시. Very nice. 잘했어요. 7시. 의자는 책상? 뒤에 있어요. 의자는 책상. 네. 어디? 앞에. 앞이 없어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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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맞죠? 요게 책상이니까. 네. 책상이 앞에 있으니까 책상 뒤에 있는 게 맞죠? 네. 자, 요거는? 선생님은 책상 옆에. 네. 옆에 맞죠? 네. 컴퓨터는 책상 위에. 자,
잘하네. Very nice. Wow. 우리 교실은 3층에 있습니다. 교실에 칠판하고 책상, 의자가 있습니다. 칠판 옆에 지도가 있습니다. 시계도 있습니다. 자, 지도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시계도라고 하면 to 있는 거죠. to 시계도. 오케이? 시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책상이 칠판 앞에 있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요게 뭐지? 칠판. 요거는 시계 지도 아, 책상, 컴퓨터. 자, 질문 나갑니다. 네. 자, 화영님. 네. 시계는 어디 옆에 있어? 아, 칠판 옆에 있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수모. 네, 선생님. 칠판은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아, 와. 교실 앞에 있어요. 교실 앞에? 아니. 아이, 조용히 해봐요. Be quiet, okay? 자, 수모님, 칠판은 어디에 있어? 아, 알았어, 선생님. 지도 옆, 지도하고, 빨리. 아, 지도하고 시계 가운데 있어요. 잘했어요. 지도하고 시계 중간에 있어요. 중간. 아, 중간이라고 네, 선생님. 해요. 중간. 네, 선생님. 자, 시계하고 아니 지도하고 시계 중간에 있어요라고 하는 거야. 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중간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선생님. 네. 자, 카이. 네. 여기 교실에 책상이 몇 개 있고 의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책상은 네 개 있고 의자는 하나, 둘, 셋, 다섯 개 있어요. 책상은 네 개 있고 의자는 다섯 개 있어요라고 하는 게 오케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